안녕하세요, 빵별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다음에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째다 라고 얄미운 태도로 일관하는 채무자를 어떻게 혼내줄 수 있는지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돈을 잃어버렸다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권유할 때가 많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얄미우면 그리고 내 돈은 안 갚으면서 자기 생활은 굉장히 윤택하게 지내고 있으면 꼭 응징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돈은 못 받아도 꼭 혼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사기죄로 기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법원이 민사적인 분쟁을 형사화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민사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얄미운 채무자를 응징하는 게 좋겠죠. 우선 하셔야 될 것은 민사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을 혼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을 내야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이 직접 내 소장을 받아보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나서부터 이제 채무자를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첫째 방법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명령해달라라는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산 명시 명령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법원에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할게 아니라 금융기관 이름을 특정하고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날짜, 시간, 분, 초, 상대방, 그리고 자기압 수표가 들어왔다면 그 번호,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거래가 됐느냐까지 재산 조회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런 것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제출했던 그 내용과 재산 조회를 했던 내용에 차이가 생기겠죠?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로 임했다는 게 들통나는 거고 그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허위의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민사소송에 이겨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면 상대방의 유체 동산을 압류해 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뭐 건물은 없더라도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겠죠. 집 또는 사무실, 그곳에 대해서 유체 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상대방의 책상, 의자, 냉장고, 세탁기, 팩시밀리 이런 것들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리고 그런 집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행관님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집행관은 공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찰도 동원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군까지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과 같이 집행을 하게 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일주일쯤 지나면 그것을 경매를 통해서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런 물건은요, 또 따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원 주변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 경매하는 날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채무자의 동산을 싹 팔아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던 작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남은 돈도 얼른 갚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에 그 축의금을 압류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워낙 악랄하고 얄밉고 또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행은 결혼식이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결혼식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극단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조의금까지 압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소송에서 지고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거래를 주의해라. 라는 것을 명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거래하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방법이었고요. 마지막 방법은 해도 해도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즉 집행권한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는 그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생매장하거나 검은 옷에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협박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또 뭐 찾아오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괴롭히게 되겠죠.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내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 사람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나 억울하다, 상대방이 너무나 얄밉다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